안녕하세요, 세비입니다. 오늘은 편물 다 뜨시고 나서 실 정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서 실 정리하는 방법? 이게 정석이라고 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죠. 이렇게 뜨다가 얘를 그냥 빼도 될지 아니면은 이 사이로 통과를 해서 빼야 할지 사실 요거는 자유기는 해요. 근데 요거를 그냥 쭉 빼버리면은 이게 또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걸 아까처럼 쑥 빼지 않으면은 이렇게 골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요 골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. 빼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도 돼요. 근데 이러면은 매듭이 하나 생기잖아요. 근데 이 매듭 덕분에 이게 절대 풀리지 않겠죠. 그치만 이 매듭이 만져지는 게 싫다 하시면 아까처럼 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그냥 매듭을 지셔도 됩니다. 네. 이번에는 매듭을 진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뭐 빼신 상태에서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. 실 정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엄청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답이 없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. 근데 좀 풀릴 것 같이 좀 위태위태한 느낌으로 뭐 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실 정리를 좀 얕게 해주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매듭을 확실하게 져주시는 게속 편하겠죠. 이거 돗바늘 선택을 하실 때 원래는 샤프 포인트 돗바늘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실과 실 사이를 갈라서 넣어주시는 게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코튼 직물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실 사이사이로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돗바늘 선택하실 때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이제 바늘귀에 실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. 너무 두꺼우면은 편물에 구멍이 뻥뻥 날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저는 하기 쉽게 제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더 두툼한 바늘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뜬금없이 여기에 넣을 순 없잖아요. 이거야말로 진짜 정답이 없어요. 옆으로 가셔도 되고, 위로 가셔도 되고,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그냥 만약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넣어버린다면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죠. 너무 느슨하고 얘를 잡아당겼을 때 얘가 이렇게 울잖아요.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이 움직였던 그 방향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얘는 그냥 바로 옆 칸. 이런 데로 이동을 해줄게요. 해주고, 여기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한길긴뜨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.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서 여기서 위로 쭉 타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만 너무 두툼해질 수 있으니까 전 여기 한길긴뜨기 한단 올라가지고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이거 그냥 위로 쭉 올라가셔도 되는데 이거 제 취향대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또 위로 한번 가줄게요. 진짜 뭐 법칙이라고 할게 없죠. 실 정리를 그렇게 막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. 그냥 손 가는 대로
저는 지금 이렇게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그냥 건너서 실과 실 사이로 넣고 있잖아요. 근데 뭐 울실, 이렇게 좀 의류로 섬세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끝이 뾰족한 바늘로 요 실 사이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보이실까요? 이렇게 실과 실 사이로 이렇게 더 섬세하게 실 숨김을 해주시면은 좀 더 탄탄하겠죠. 근데 이거는 코튼 실이기도 하고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좀 크게 실 어떻게 숨기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. 옆으로 또 가줬다가 이번에는 또 위로 가주고 그리고 마지막을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은 이만큼이 그냥 쑥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좀 길게 넣어줘요.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. 길게 넣어주고 여기서 바짝 잘라도 실이 좀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바짝 자르면은 다른 그냥 편물에 가위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잡아당겨줘요.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고 다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.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준 거예요.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가장자리 한쪽으로 좀 뭉치게 되면은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. 어때요? 감쪽같지 않나요? 편물 정리하는 법 어렵지 않고 짧은 뜨기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요. 제가 한길긴 뜨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길긴 뜨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 이 방법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고 만약에 배색이 들어간 경우에는 당연히 실색이 도드라지게 섞이면 안 되겠죠. 파란 실 부분에는 파란 실로 정리, 보라 실 부분에는 보라 실로 정리, 빨간 실에는 빨간 실 부분에서 정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이제 한 컬러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후회받지 않고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세요. 지금까지 세비였습니다.